안녕하세요. 스티팟 볼러입니다. 지금부터 스티팟 제작한 테라스 제품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라스 제품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된 상태에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할 때 칼을 조심해서 개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테라스 제품이 안전하게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테라스 부품하고 테라스 상판입니다. 상판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포장된 것들을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프로파일 A와 프로파일 B, 각각 한 벌씩 좌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파일을 고정하는 나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 A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 면이 홈이 파져 있고, 반대쪽은 평면이고요. 홀이 가공되어 있습니다. 홀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관통된 홀이 두 개가 있는 곳이 있고, 측면에 고정을 위한 홀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따가 자세히 설치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파일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 면은 요철홈이 없고 평명 일자고, 반대쪽을 보시면 가운데 이제 홈이 나 있습니다. 요 홈은 그 수직 하중에 그래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을 더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래쪽으로 가게 돼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양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이 깨끗한, 반듯한 면이 이제 위쪽이 설치된 면이고, 바닥면은 보는 바와 같이 양쪽에 홈이 나 있는 면이 바닥면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상판입니다. 상판에는 이제 다수의 타공이 이제 가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공홀에는 맨 우측에 있는 홀은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2.0 내지는 아이캠퍼 미니를 위한 홀이고요. 그리고 요두 번째 줄에 있는 이 홀은 스토리지 웍스 내지는 메세타, 기타 하드타 텐트에 맞는 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홀은 힐랜더와 기타 다양한 루프탑에 대응할 수 있는 홀이 가공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우측과 그 옆에 있는 홀은 6mm 홀로 가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홀은 8mm 홀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8mm 홀은 스티팟 거치대를 거치하기 위한 홀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홀로 추가 가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아이볼트를 장착한다거나 스냅링을 걸거나 이런 데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티팟 테라스 설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을 다 뜯을게요. 육각 렌치 조인재가 있고요. 여기에 무드 8mm 볼트가, 그리고 스프링 4개, 상판을 고정하기 위한 나사 4개, 그리고 안전 잠금 장치 2개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볼트를 하단에 끼우고 여기에 스프링을 끼워 넣습니다. 스프링을 끼워 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결하실 때에는 끝까지 조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그 6mm 탭이 나 있습니다. 탭에 이 나사 머리가 올라오지 않는 깊이, 그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부 간격은 8mm로 일치하게 됩니다. 다시 오른쪽,
나사를 끼우고 여기에 스프링을 올려놓습니다. 스프링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당근 장치를 마찬가지 그 6mm 탭 부분이 나사가 보시면 아직 돌출되면 안 됩니다. 돌출되면 안 되고 돌출되지 않는 깊이에 멈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나사 풀림 방지제 록타이트를 발라서 고정을 해주시면 더 튼튼하게 되고 예, 그냥 순간추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운행간에 풀릴 일은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나사 머리가 그러니까 나사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는 깊이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개 남았습니다. 이 나사를 아래에서 위로 끼우고 스프링을 끼운 상태에서 자, 일단 손으로 먼저 좀 고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육각 렌치로 고정을 나사를 조여주면 되는데 이때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게 놔두시면 상판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루프탑에 있는 레일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프로파일 비를 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고정이 되게 되니까 이쪽을 아래라고 하겠습니다. 하단. 하단에 무드 렌치인데요. 렌치 볼트가 한쪽은 둥글게 끝부분이고 한쪽은 렌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8mm 무드 나사입니다. 이 나사를 프로파일 하단에 손으로 가볍게 일단 절반 정도 고정을 해줍니다. 절반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고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끼울 때몇번 왔다 갔다 풀러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나와 같이 한 10mm 정도 이렇게 임시로 고정을 해 놓습니다. 프로파일 A에 프로파일 B를 끼웁니다. 이때 각도가 안 맞으면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각도가 맞으면 그런 바 같이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자, 반대쪽도 프로파일을 끼워보겠습니다. 끼웠어요. 이 상태에서 다음은 안전 잠금 장치입니다. 안전 잠금 장치가 좌우측에 각각 한 개씩 두개 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나사를 강하게 조여주면 고정이 됩니다. 다음 반대쪽. 자, 끝단을 위치시키고 프로파일 B 고정 안전 나사를 끼우는데 이거를 고정해주는 이유는 장착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입니다. 자, 고정을 해놓으면 경고기 고정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루프탑에 바로 고정을 하면 간단하게 장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루프탑 고정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파일을 고정하기 위해서 루프탑 하단에 있는 레일에 플라스틱 마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건 일자 드라이버로 제거를 합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살짝살짝 벌려줘야 되고, 너무 무리한 힘을 주게 되면 그 플라스틱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빠진 것은 이따가 다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잠깐 올려놓고요. 반대쪽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측면에 넣고 살짝살짝 벌려주면 손쉽게 플라스틱 마개가 제거가 됩니다. 네, 혼자 장착을 하기 때문에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명 일개가 조화가 돼서 협조해서 장착을 해주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은 필드 악동님께서 장착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 레일에 두 명 일개조가 돼서 레일에 테라스를 각도를 맞춰서 끼우시면 됩니다. 올려보세요. 바깥쪽. 잡아주세요. 그대로. 같이. 한쪽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레일 홈에 두 명 일개조가 돼서 장착을 합니다. 끼우는 과정에서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손 주의를 하시고요. 이 홈에 장착이 되면 그때 둘이서 호흡을 맞춰서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작업이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 살짝. 자, 지금 보시면 루프탑 레일 끝나는 부분과 그리고 테라스 프로파일 부분이 끝지점을 일치하게끔 그렇게 밀어넣습니다. 이 차는 윈드가드가 있었기 때문에 윈드가드를 최대한 뒤쪽으로 당겼어요. 그래야지 프로파일이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부에 프로파일 고정 나사를 렌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 고정 작업은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고정을 했고요. 이때 프로파일과 루프탑의 레일이 끝나는 지점을 최대한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 작업을 조금 튀어나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사를 돌리다 보면 나사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자, 고정을 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나사를 고정하겠습니다. 이쪽에 렌치를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쪽에 나사를 고정해 줍니다. 작업의 난이도는 중급 내지는 중하급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윈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작업에 손이 안 들어가서 좀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윈드가드나 어닝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이 좀 쉽습니다. 꼭 손만 들어가는 공간이면 됩니다. 이때 체크 포인트가 이 레일이 루프탑 레일과 프로파일이 단차 없이 일치되게 그렇게 설치를 해주셔야 뚜껑을 막아도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자, 다음 뒤쪽에 나사도 렌치도. 자, 견고히 고정이 됐으면. 자, 견고히 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안전장근 나사를 풀어주고요. 이 안전장근 나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작동을 해보겠습니다.